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누군가를 설득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? 질문을 통해서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한다. 그래서 궁금하게 만들어서 내 얘기를 계속 듣게 만들겠죠. 이게 니즈예요. 그 다음에 왜 나이냐 이거죠. 왜 이 상품이냐 했을 때 남과 다른 막 뭐 엄청나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갈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. 또 내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런 멘토가 있다. 이걸 자랑해도 된다 이거죠. 실제로 멘토가 있으면. 예를 들면 이거예요. 이력서를 내는데 이 업계, 예를 들어 디자이너예요. 디자인 업계 최고의 디자이너한테 추천서를 받으면 어떨까?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정성을 들여서 정말 저처럼 1년을 내내 이렇게 안부 인사하고 그냥 꾸준히 한다면 그 사람 써줄까 안 써줄까? 써줄 확률이 높겠죠. 그리고 전화 와서 물어보면 아, 이 친구가 1년 동안 매일 무난 인사를 제가 감동을 써줬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. 이런 것들인 거예요. 이것들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. 이게 편해요? 귀찮아요? 귀찮고 힘든 일이잖아요.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지. 그리고 왜 지금이냐. 자,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다. 뭐부터 해야 된다?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. 그러려면 시간을 내가 잘게 쪼개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. 이거를 저는 사실은 여러분 나이 때는 몰랐어. 더 늦게 알았거든요. 그런데도 관리를 했더니 지금 지자리에 있는 건데요.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훨씬 더 훌륭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.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 설득을 잘해서 쇼호스트보다 더 많이 설득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"시간에는 쇼호스트처럼 말하기란 주제로 강연 들어봤는데요.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. 네.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어요? 책도 책인데 이거는 네. 내가 쓰는 책이에요. 플래너예요. 내가, 내가 내 인생을 기록하는 책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